국제사 전두환씨! 국제사 전두환씨!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사장님?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국경은 죽은 것 같은데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세요.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고발뉴스 천막에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3만 3천 명 정도.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주는 이상호 기자, 바로 인간 난로 이상호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뉴스를 멈출 수 없습니다. 3분 직설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공중파 방송의 종편까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가 만든 합성 사진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번 SBS에 이어 오늘은 또 MBN이 걸렸습니다. MBC 아침 방송에서도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 사진을 내보냈는데 아직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MBC 노조에서도 지난번 SBS 건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 이 방송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놀이터가 되고 있는 현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언제까지 공중파가 깨어나길 기다리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언젠가는 이 기울어진 언론 축구장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16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721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모은 오늘의 고발 뉴스입니다. 지금 위협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간다는데 왜 막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책임자 나오십시오.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법률에 무엇을 근거로 변호인의 접경교통권을 막는지 나와서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어제죠. 노동운동의 상징 민주노총 사무실이 경찰에 침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향신문 건물도 덩달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배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였다는데 5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건물을 탈탈 뒤졌는데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노동계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정권 스스로 파국을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이 확증도 없이 다만 의심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더구나 압수수색마저 기각당한 상태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인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물파수는 물론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낸 시민들까지 최루액을 쏘고 연행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아주 높습니다.
야당 의원들 현장에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정청래 의원 만나봤습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러한 폭력 진압 쇼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공갈치는 공포정치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체포하려고 하는 노조 간부들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증도 없이 이렇게 온 국민을 공포정치, 폭력 진압의 현장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어떠한 올바른 얘기를 하는 국민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폭력의 깃발을 올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에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언행을 하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제2의 유신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오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소식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데자부 열풍이 촛불 집회까지 덮쳤습니다. 지난주 제25차 범국민 촛불 집회에서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는 물론 철도 민영화와 밀양 송전탑 강행,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절대 안녕치 못하다는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보이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서 예, 안녕하지 못하고요. 사실이 사실이라고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게 더욱 가슴 아프고요. 예, 그래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예, 1%만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예,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예, 당선됐고 국정원이 만들어낸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예,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구미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저희 회사는 4년 전부터 노조 탄압으로 인해서 지금 정리해부부터 시작해서 직장 폐쇄, 기숙사에, 여성 기숙사에 지금 용역까지 투입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4년 동안 겪어왔고요. 노동자라서 도저히 힘들어서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일어나는 철도 민영화나 의료 민영화까지 간다면 저희들은 진짜 뭐 길거리에 헐벗고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지금 별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금요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국민성금으로 진행돼 그 의미가 더 깊은데요. 지난 7월 인지대와 소송 비용이 없어 민사재판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재판 첫날 장준하 선생 유가족들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소위 긴급조치가 무죄가 돼갖고 이제 배상 오늘 민사재판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사법부를 믿어요. 지난번에 그 긴급조치에서 사법부에서 그 이례적인 판결을 내갖고 사법부가 소위 국민이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그래서 권력의 하순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세금을 내고 거주할 나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번 재판이 아마 정의롭고 그다음에 순리에 맞고 과거 잘못된 거고 반대되는 그런 판결을 해갖고 좋게 모든 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경실련이 댓글 사건에 대한 국방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의혹을 모두 비껴간 축소, 은폐 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통합특검 도입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사이버사령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 대해 문제 해결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조직적 선거 개입에 대한 전 정부와의 공모 가능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대선 불복으로 매도하고 동북몰이, 공안몰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교체, 통합특검을 도입하고 그것을 명백히 지시하여 의혹 해소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국민 리포터는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입니다.
인간 노무현을 모티브로 해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된 영화죠. 영화 변호인이 개봉 첫 주말 3일 만에 무려 17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감상평을 올리고 계신데요. 영화 변호인을 통해 본 2013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주소 분석했습니다. 연말 최대 기대작으로 주목받아왔던 변호인이 드디어 개봉해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보고 눈물 흘렸다는 관객들이 줄을 이어서 개봉 첫 주말이 끝나기도 전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변호인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연말에 있었던 레미제라블 신드롬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배우가 하는 우리의 이야기 때문에 공감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놀랍게도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주주의가 화두인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부각되면서 관련 서적들까지 출간됐고 작년 대선 최대 이슈도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호인이 과거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종의 감동적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간디의 경우에 엘리트 변호사라는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인도 서민들을 위해 가시밭길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수억 명이 감화받으면서 마하트마라는 존칭까지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라는 기득권을 획득했음에도 핍박받는 남아공 서민을 위해 가시밭길을 선택한 만델라는 훗날 마디바라는 존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변호인의 줄거리도 비슷합니다. 잘나가던 세법 변호사가 부당하게 핍박받는 서민을 위해 기득권의 온실을 포기한다는 설정입니다. 이런 설정은 인도에서도 남아공에서도 한국에서도 보편적인 감동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희생의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영혼은 숭고하고 인간은 그런 숭고한 영혼을 봤을 때 감동하며 눈물 흘리는 법입니다. 변호인은 실화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울림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만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세상,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자는 특권을 누린다는 느낌, 한국 사회에 대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다는 진실을 외칩니다. 요즘처럼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비판적 대자보가 신드롬을 일으키는 시대에 이런 외침의 영화는 큰 공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관객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고발 리포트 하재근이었습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의 리포트,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 뉴스는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섹시 개념역 곽현화 씨와 함께하는 뉴스대석 사실은 시간입니다. 최근 철도에 이어 의료 민영화도 아주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죠. 무시무시한 민영화 악몽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곽현화 씨가 이 궁금증을 풀어줄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의료 민영화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민영화 열차에 올라탄 의료시장, 그 세 가지 사실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 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곽현아입니다. 요즘 핫한 검색어가 있습니다. 바로 민영화인데요. 이 민영화 앞에 의료, 철도, 가스 뭐 이런 단어만 붙으면 요즘 실시간 검색어 모든 것을 지금 핫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 네, 의료 민영화에 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좀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요즘 모든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의료 민영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사실만을 골라서 좀 제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질문거리가 아주 산더미거든요. 네네. 자, 첫 번째 사실은 의료법인 규제 풀면 중산층 몰락한다. 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굉장히 말이 좋아요. 투자 활성화, 뭔가 경제가 살아날 것만 같고. 그런데요, 이게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서 수입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료 민영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왜 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요번에 그 병원이 자회사를 영리법인화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철도도 자회사를 뭐 영리기업화 한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 자회사 전문 정부 같기는 한데. 네. 그 이 자회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기를 이 병원에게 임대하고, 네. 그 다음에 의료용품도 임대하고, 네. 건물 자체도 임대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세우는 겁니다. 네. 병원에 가면, 병원에,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만일 갔다. 이렇게 네. 치면,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MRI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MRI 검사를 지금 받는 돈보다 자회사에서 리스를 해서 MRI를 들여놓기 때문에 그 네. 값이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수술을 할 때 철심을 받거나 인공관절을 받으면요. 그것도 자회사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인공관절이나 철심 값도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건물까지 임대를 받으면 병실료도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용품, 그럼 거즈나 뭐 이 하다못해 이 붕대라든가 네. 목발 뭐 이런 것까지도 올라가는데 그 최후의 권력인가요? 요번에 그 다큐멘터리 네, 네. 거기서 나온 걸 보면 외국에서 뭐 테디베어 그 저기 곰인형 하나 갖다 놓고 뭐 20만 원을 받는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고무장갑 30만 원이라고 예. 네, 근데 이제 고무장갑을 자회사가 공급을 하고 고무장갑 30만 원 이렇게 매겨버리면 네. 이게 병원이 이게 영리화되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걸 하겠다라는 게 정부가 자회사를 영리법인화하고 거기다가 의료기기업, 의료용구업, 건물임대업, 심지어 온천장, 헬스장, 호텔업, 약판매, 건강식품, 화장품 이런 것까지 다 팔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야, 아니... 저희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된다.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 병원에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어서 더 질이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약간 이상한 어폐가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런 의료기기나 이런 데 만약에 가격을 많이 매겨놓으면 저희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병원의 서비스가 좋아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정부는. 수익 창출이나 투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수익이 창출이 되죠. 네. 그리고 돈을 벌게 되니까 그쪽에 투자하는 자본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돈을 누가 되느냐, 그 수익을 누가 내야 되느냐 라는 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거죠. 환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수익이 창출되고 그 돈을 보고 자본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게 정부가 수익 창출이 되고 투자 활성화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의료비가 올라간다. 네,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이야, 당연히 비싼 돈을 또 내고 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겠죠. 근데 그 서비스 질이라는 게 네. 장갑 하나를 30만 원을 받고 네. 목발 하나를 100만 원을 받으면 물론 약간 뭐 특수 목발이니 네. 뭐 요즘 저 그 하여튼 그런 특수 뭐 약간의 뭐 색칠을 좀 온다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아, 기분이 좀 좋아지겠네요. 예. 그게 이제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네.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료비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네. 서비스질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게 서비스라는 게 받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치료받는 그 내용에 비해 턱없이 많은 의료비가 청구가 된다면 서비스가 좋다라고 느끼진 못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자회사 설립으로 가능한 게 물 네.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헬스클럽을 영리로 운영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할 사람들한테 물리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되는 물리치료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 말고 저기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와라 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면 그 병원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또 그렇게 처방 내리면 가서 해야죠. 네. 근데 이제 호텔급 헬스클럽 네. 을 차려놓으면 서비스 질이야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내야 되는 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에 조치의 그 본질입니다. 핵심이네요. 네네. 저 근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좀 놀란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병원은 지금까지 거지나 이런 값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뭐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는 건가요? 예, 수가 건강보험 수가가 있어서 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가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엔 수가가 안정해져 있어서 병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가격이 있는데요. 네. 그게 한 반 반쯤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CT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해놨지만 MRI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초음파 같은 것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죠. 아. 경실려도 가격이 안정해져 있고 목발이나 네. 뭐 이런 것도 일부는 정해져 있지만 안정해져 있는 게 많고 그거 외에 뭐 건강식품을 병원에서 판다든가 뭐 네. 이렇게 되면 건강식품은 당연히 정해놓을 리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의료보험 규제 풀면 중산층의 이 주머니가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사실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재벌의 병원과 약국이 넘겨지는 것이다. 이야, 굉장히 좀 이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앞서서 민영화 관해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돈이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거대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고 그럼 동네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병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의원, 동네 약국 그건 좀 조금 나중 문제라고 친다 하더라도 일단 큰 병원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 병원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자회사가 건물을 임대해주고 네.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거기에 네. 이 자회사가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병원이 비영리 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영리 돈을 벌 수 없게끔 돈을 벌어도 네 돈을 벌어도 수익 배당은 못하고 수익 배당 못하고 예, 돈을 벌면 그 병원에 다 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 병원이었죠. 그러니까 설비나 이런 데 다시 재투자를 해야 예, 되는 예.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자회사로 그 영리법인을 네. 만들어주면 그 영리법인은 수익 배당이 가능하고 투자도 또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자들이 오겠죠. 네. 이 투자자들이 결국은 돈을 벌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요. 예, 예. 네. 따라서 이 투자자들이 건물을 임대해주고 의료기기를 임대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발표된 건 병원을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인수합병이 가능하면 병원이 이 체인형 병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중에 있는 대기업이 잠식한 편의점 같은 느낌으로 되는 예.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잘 않겠지만 가면 네. 갈수록 병원이 점점 커지고 네. 그 병원들이 체인이 되고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데 거기에 투자자로 네. 그 건물을 임대해주고 거기에 모든 의료 기계를 다 또 리스해주고 네. 화장품회사, 뭐 건강식품회사 이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재벌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재벌이 지배하는
체인형 병원이 생길 거다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예측입니다. 굉장히 조금 약간 무서운 게 저희도 그 큰 마트들 뭐 이런 대기업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편의점들이 동네 상권을 다 이렇게 씨를 말려주는 저희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투자 활성화라는 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들의 뭐 직장, 우리 주변에 있던 이런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원격 의료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 원격 의료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던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회사 영리병원, 자회사 영리법인화 허용과 더불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원격 의료인데요. 네. 원격 의료는 간단히 말해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네. 의사가 컴퓨터를 통해서 환자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원격 의료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 강원도요? 네. 네. 강원도 15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원격 의료가 뭐가 문제냐면 네. 첫째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아, 어떤 돈이? 이 컴퓨터를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광 케이블도 다 깔고, 네. 그 다음에 얼굴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다 설치한 거를 전제를 한 다음에, 네. 거기서 혈압 재고 당뇨를 재는 그런 생체 계측기기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게 되면 한 집당 최소한 80만 원이 든다고 정부가 발표했고, 네. 뭐 건강보험 공단이 예측한 거로 보면 한 120만 원 정도 든다.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럼 한 집당 1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용은 정부나 어디에서 대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개인이... 아직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격이론은 원격이론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누가 돈을 내는지 그러니까요. 아, 공짜로 설치해 준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공짜로 설치해 준다 하더라도 네. 아마 우리 세금으로 나갈 거니까 그것도 문제죠. 어디선가는 써야 되는데. 그렇죠. 공짜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공짜는 아니죠. 저희 세금이니까요. 또 하나는 근데 그 원격 의료를 해서 100만 원짜리 기계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네. 그게 안전하고 믿을만하냐. 네. 이게 안전하고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게 유럽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아, 그게 어떤 논문이나 뭐 검증이 된 결과 발표인가요? 예, 그 지금 많이 해봤습니다. 시범사업을 네. 유럽에서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언젠가는 도입이 되겠죠. 네.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진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아주 보충적으로 일부만 네. 할 수 있지 그거를 의사와 환자가 이렇게 직접 보는 그런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결론이고 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핀란드하고 노르웨이 네. 이런 북극 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눈이 많이 오잖아요. 예, 거기는 네. 30명, 50명 살고 뭐 의사가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런 데만 하고 미국도 네바다나 사막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그런 말씀해 주신 나라들은 땅 넓이가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네, 저희는 그곳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리고 동네 곳곳마다 의원들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좀 그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원격 의료에 공들이고 있는 회사가 삼성, 네. LG, KT 네. 그리고 대형 병원들이 공을 들이고 있고요. 네. 삼성은 올해 11월 달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삼성의 앞날은 교육과 헬스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삼성전자가 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삼성전자가 의료, 원격 의료기기를 지금 벌써 저 등록한 게 3개나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격 의료로 먹고 살겠다 이런 게 삼성전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원격으로 저는 요즘에 저희가 쓰는 핸드폰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2G폰을 저는 계속 쓰고 싶어요. 저는 018, 019 번호를 쓰고 싶은데 지금 나라에서는 3G, LTE로 바꿔라 라고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근데 그 비용은 제가 또 내야 되는 것이고, 약간 그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원격 의료 시스템, 분명히 또 시설이 낙후되면 또 투자해서 새로운 기기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은 아무래도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 민영화 지금 저희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벌이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 민영화. 근데 이렇게 단점만 있을까요? 장점은 없나요? 장점은 재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예. 아, 아 장점은 돈을 벌긴 버는데 재벌이 돈을 번다라는 네,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영리병원 체인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투자한 그 가장 큰 영리병원 체인이 HCA라는 체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면 미트 롬니라고 이번에 공화당 네. 대통령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인데 베인앤컴퍼니라는 그 사모펀드가 여기에 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직접 가지고 네. 미국의 가장 큰 영리병원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죠. 이 돈을 버는 과정이 또 특이해서 건강보험에 청구를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부당 청구를 많이 하고 네. 똑같은 병을 치료해도 돈을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의 그 것들을 많이 해서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크게 다뤘을 정도예요. 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체인형이 되면은 동네 의원이나 동네 약국이 몰락한다라는 거는 그건 의사하고 약사 문제지 사실 국민들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의료비가 또 올라간다라는 거가 제일 큰 문제겠죠. 마지막 결론은 꼭 저희 주머니와 직결이 되네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의료민영화 최종 목적은 건강보험 무력화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좌우로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거리가 뭐냐면 의료민영화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 이 차이점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혼동을 하느냐 막 이런 얘기도 막 오가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가 얘기하는 게 첫째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자회사 영리법인인데 왜 자꾸 병원이 영리병원화 되냐 그러냐 예. 이게 하나고요. 근데 이게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게 병원에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병원 의료비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영리병원 만드는 거랑 똑같다. 똑같네요. 이런 거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 민영화는 아닌데 왜 자꾸 네. 의료민영화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의료비가 올라가면 이게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지금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국가에서 31개 국가에서 의료비가 가장 빨리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의료 과잉진료가 지금 워낙 심한 나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의료비가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지금도 민영의료보험 굉장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뭐 띠링띠링 뭐부터 시작해서 네. 많잖아요. 네. 전 국민의 84% 정도가 민영의료보험을 하나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도 반 정도밖에 돈을 안 대주고 있는데 네. 이 50%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건 건강보험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한 꼴이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건강보험을 당연지정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네. 이제는 부자들은 이제 뭐 알아서 민영보험으로 가라고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자체가 견디질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재정이 견딜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그 방금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가 당연지정제잖아요. 네네. 병원은 무조건 건강보험을 지금 채택을 해야 되는 예, 예, 예.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왜냐? 그 돈 많은 분들께서 좀 저희 그 서민들을 위해서 충당을 해주고 서로서로 지금 메꿔주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정말로 무너지겠는데요? 건강보험이? 건강보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이건희 손자한테 꼭 무상급식을 해줘야 되느냐? 뭐 네. 이런 식의 논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면 왜 건강보험 혜택을 그 부자들한테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민영의료보험 하라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든지 하게 네. 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그렇죠. 이제 정부가 이제 건강보험 다 못 해주겠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새로 나온 그 의료기술에는 하나도 안 해주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점점 축소된다거나 이게 멕시코형이죠. 네. 그다음에 미국처럼 아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를 해버려가지고 민영의료 보험 들을 사람은 민영의료 보험 들어라. 네. 뭐 이렇게 선택형으로 뭐 칠레나 뭐 미국이나 뭐 네.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건강보험에 돈이 많이 들게 되면 재정 때문에 결국은 건강보험도 민영화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지금 내는 돈만큼의 또 더 고급의 예, 그렇죠. 서비스를 받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정이 악화된 건강보험을 이제는 정말 좀 아주 기본이 보장되지도 않는 그런 보험 아니면 쓸모없는 보험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정말 양극화가 되겠어요. 어떻게 본다면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 요즘 오바마가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헬스케어 이게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미국은요 지금 민영화가 돼 있는데 왜 지금 오바마는 역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오바마 케어를 도입한다고 해서 결국은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이게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 어떻게 됐냐면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의료 보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 보험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네.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닉슨이 이 대항 주자였어요. 공화당에. 네. 닉슨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민간 보험을 강제 가입하게 하겠다. 네. 민간 의료 보험을 강제 가입해야지 전 국민 건강 보험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 이 재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전 국민 건강 보험 네. 도입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존 F 케네디나 로버트 케네디나 뭐 암살당하고 해서 네. 못했고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민간 민영으로 네. 촥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러니한 거는 오바마가 지금 주장하는 게 그 네. 당시에 닉슨이 주장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하자라는 건 옛날에 존 F 케네디에 대항하기 위한 닉슨의 주장입니다. 네. 사실 닉슨의 주장보다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게 한번 의료가 망가지면 이걸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오바마가 보여주는 거죠. 간단히 네. 말해서 닉슨보다도 못한 주장을 가지고 사실 역사적 개혁이니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금 세 번째 사실은 의료 민영화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무력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 과정이다. 라는 얘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세 가지 사실은 한번 꾸려봤는데 굉장히 또 알기 쉽게 너무 차근차근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많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요. 저희가 세 가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의료법인 규제 풀면 중산층 몰락한다. 네. 중산층의 주머니가 거덜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의료 민영화는 재벌의 병원과 약국 넘기자는 것. 이것 또한 재벌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시스템이다 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의료민영화 최종 목적은 건강보험 무력화다. 네, 지금 건강보험 무력화 시키겠다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낸 만큼 고급 서비스를 받는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은 재정은 악화돼서 돈이 없는 시민들은 아주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사실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석균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좀 해주시죠. 철도 민영화도 큰 문제지만 사실은 네. 의료 민영화도 굉장히 큰 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병원도 결국 재벌한테 소유가 되겠지만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이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가장 또 돈을 많이 버는 게 민영보험 사안입니까? 그렇죠. 이 결국은 이 건강보험을 의료비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건강보험을 약화시켜서 민영보험을 해서 돈을 벌고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네. 건강보험을 지키자. 우리나라 최소한의 비영리 병원제도,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저희도 꼭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 뉴스 초대석 사실은 새끼녀 각해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번 유쾌한 진행으로 다양한 사실을 이끌어내주고 계시는 곽현화 씨. 오늘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세 가지 사실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의 민주노총 무력 진입 현장. 신유신의 실체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는데요. 저희 고발뉴스 취재팀 전원도 어제 현장에 나가 취재를 벌였고 또 병상의 이상호 기자도 근처에서 하루 종일 트위터 생중계를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 격려해주신 시민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신생 독립 매체지만 저희 고발뉴스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아니었습니다. 소수 풀단 기자들에게만 현장 접근을 허용해서 저희 취재팀 절반은 건물에 못 들어가고 또 주변 취재 과정에서도 계속 경찰의 제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 한 분은 기자 완장을 차고 다니다가 시민들에게 적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기자 완장은 프락치 활동하라고 경찰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뛰라고 시민들이 채워주시는 거죠. 저희 비록 완장은 없지만요. 국민들만 바라보고 내일도 열심히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고발뉴스 들어와야 되는 거 언론사잖아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후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삶입니다.